오늘 실험을 통해 물군용액의 성질 중 삼투 현상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. 반토막을 이용해 증류소와 소금물 사이의 삼투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커 두 개에 각각 증류소 약 200ml를 넣습니다. 한쪽 비커에 염화나트륨 3수저를 넣고 유리막대로 저어 완전히 녹여 소금물을 만듭니다. 그 후 식용색소를 넣어 녹입니다. 그리고 한쪽 비커에 증류수를 붓고 셀로판 튜브를 담가둡니다. 잠시 후 눈금 실린더에 증류수를 일정 부분 채웁니다. 그리고 셀로판 튜브를 꺼내 한쪽 끝을 묶은 다음 식용색소를 탄 소금물을 깔때기를 이용해 넣습니다. 모두 넣었나요? 그러면 다른 한쪽 끝도 묶어줍니다. 이젠 소금물이 담긴 셀로판 튜브를 증류수를 미리 넣어둔 눈금 실린더에 넣어 셀로판 튜브의 크기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일주일 후 관찰합니다. 자, 어떤가요? 셀로판 튜브의 크기가 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은 증류수에서 소금물이 담긴 쪽으로 물 분자의 이동이 많아졌기 때문에 처음에 넣었던 셀로판 튜브의 크기에 비해 더 커져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실험에서 눈금 실린더에 있던 증류수의 색깔이 조금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반투막 사이로 빠져나온 것일까요? 아니죠. 매드벨즈였던 끝부분에서 빠져나와 붉게 되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. 자, 이번에는 반투막이 가운데 설치된 U자관을 준비합니다. 그 후 U자관의 한쪽에는 증류수를 넣고 다른 한쪽에는 소금물을 넣습니다. 증류수와 용액을 넣을 때에는 일회용 스포이트를 이용해 천천히 U자관 안쪽에 넣도록 해야 합니다.
U자관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놓아둔 후 용액의 높이 변화가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지 일주일 후 관찰해봅니다. 자, 어떤가요? 같은 양만큼 용액을 넣었지만 오랫동안 방치하고 나면 증류수만 들어있던 왼쪽 용기의 높이는 낮아지고 소금물이 들어있던 오른쪽 용기의 높이는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답니다. 바로 반토막을 사이에 두고 증류수 쪽에서 소금물 쪽으로 증류수가 이동되었기 때문이죠. 이때 높이가 같아지기 위해 눌러주어야 하는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